서울 필동 한국의 집. 45년 8월 15일 이곳에선 여운형과 정무총감 엔도가 만났다. 치안 유지권을 넘길 테니 신변 보호를 해달라는 총독부의 요청이었다. 조선의 정치범을 즉각 석방하고 치안 유지와 청년 조직의 건설에 간섭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여운형은 제안을 승낙한다. 그리고 이튿날 여운형은 방송과 전단을 통해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구심점으로 건국준비위원회 결성을 선포한다. 그날 휘문중학 교정에서 해방을 선포한 여운형의 모습이다. 아쉽게도 육성은 남아있지 않다. 이제 우리 민족은 새 역사의 일부를 내딛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의 아프고 쓰라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의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낙원을 건설해야 합니다. 개인의 영웅주의는 단연 없애고 끝까지 일사불란한 단결로 나아갑시다. 당시 건국준비위원회 임시본부였던 이 건물에는 고마움을 전하려고 죽을 수어 달려온 안악들이 줄을 이었다. 놀랍게도 건국준비위원회는 출범 이틀 만에 체계를 갖춘 모습을 드러낸다. 석방된 독립투사들이 귀향하면서 지방에서는 치안대가 꾸려졌다. 해방의 감격과 환희 속에 건국준비위원회는 보름 만에 145개 지부를 설치한 전국 조직으로 확대된다. 치안대의 치안 유지 활동 역시 자리를 잡는다. 장흥에 사는 올해 89세인 강수이옹. 그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진 한 장을 꺼내놓았다. 건국준비위원회 산하 치안대의 모습이었다. 이 사진은 해방돼가지고 예, 주로 청년단 치안대에 헌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광주에서 열린 씨름대회에서 우승한 뒤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청년들. 이들이 당시 전남지역 건국준비위원회 산하 치안대원들이었다. 청년단이 조직이 된 뒤에 나는 내 위치는 선전을 맡았어요. 선전. 예,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 그렇게 횡포 부리지 말고 잘 해서 보내자. 일본 사람 살림 전부 그냥 강탈질 하려고들 야단했었거든요. 해방 직후에 주요 시설의 파괴와 약탈을 감시하는 것도 치안대의 몫이었다. 더 나아가 치안대는 일제 경찰을 몰아내며 일제 잔재의 청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